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아, 올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아니야, 2018년을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없어. 여러분, 저와 함께 2018년 마지막 날들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한번 가보시죠. 가자!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2019년. 그러나 이대로 보내기엔 너무나 아쉽다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숨가쁘게 달려왔던 2018년, 문화생활과 함께 우아하고 여유로운 마무리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이건 또 무슨 그림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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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전시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제가 여기 특별한 전시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그 미디어 아트 몰입형 전시가 어떤 네. 전시인가요? 미디어 아트 몰입형 전시인 아미엑스는 아트 앤 뮤직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의 약자로 음악과 예술이 만나서 최상의 몰입형 경험을 선사하는 전시의 형태입니다. 전시도 전시지만 전시장부터 남다르다는 이곳. 본래는 국가기관 통신망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900평 면적의 대형 벙커가 사람들의 오감을 사로잡는 아이맥스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토리가 있는 폐산업시설을 찾던 중에 이제 제주 성산 내 국가기관, 옛 국가기관 통신벙커였던 이 벙커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산의 지역적 요소들과 그리고 이 벙커 내의 실내 조건들이 저희가 찾던 공간과 일치하여서 벙커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클림트 서거 100주년을 맞이해 펼쳐지는 빛의 벙커 클림트전. 100여 개의 비디오 프로젝터와 수십 개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그의 작품들을 살아 숨쉬는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황홀한 표정으로 전시를 보고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힐링도 되고 감동도 받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도 좀 자극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림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음악도 웅장하고 이렇게 계속 변화되는 걸 보면서 뭔가 조금 더 화가가 그림을 그렸을 때 느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말 즐기기 두 번째,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파티는 어떠세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파티 음식 만들기를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보니까 무슨 뭐 만드는 그런 주방 같지가 않고요. 뭐 카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정원, 실내 정원 같기도 한데 여기는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셀프 쿠킹 랩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구와 재료를 먼저 드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직접 본인들이 요리를 해서 먹고 즐기기까지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오늘 윤소연 리포터가 도전할 메뉴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겨냥한 베이크 치킨. 자, 일단 요리를 만들기 전에 재료부터 준비해야겠죠? 어휴, 재료들이 아주 싱싱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재료 같은 경우는 저희 텃밭에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직접 하시기만 하면은 되니까 이제 반은 벌써 성공하신 거라고. 반은 벌써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반은 제가 직접 요리해서 네. 맛있게 만들면 되겠네요. 선생님 말씀을 놓칠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혼자서 모든 게 가능한 셀프 쿠킹 랩이랍니다. 자리마다 놓여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영상을 보며 하나씩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맛있는 음식이 완성되는데요. 아우, 여러분, 제가 유명해지긴 했나 봐요. 막 옆에서 막 사진 찍으시고. 아니, 잠깐만요. 여기 잠깐 와 보세요. 아니, 이렇게 말 안 하고 막 찍으시면 안 되고 그냥 저한테 와 가지고 좀 사인도 해 달라고 그러시면 되지. 그게 말도 안 하고 찍으세요. 아, 평소에 지금 요리하는 모습 보기가 힘들잖아요. 저희가 네. 그 사진을 찍어드리고 이제 메시지로 보내드렸거든요. 아, 그러면은 뭐 저만 예뻐서 유명해서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다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 아, 다? 모두 다. 이곳에 오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사진 작가님이 찍어주는 인생 샷까지. 아, 집에서보다 좀 색다른 재료로 색다른 요리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가족들끼리 각자 하나씩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드디어 완성된 연말 파티 음식들. 베이크 치킨에 비프엔 시금치 라자냐, 그리고 초코 쿠키까지. 좀 더 특별하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요리 체험. 내가 직접 만드는 파티 음식, 맛은 어때요?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와, 정성도 들어갔지. 그리고 오븐에서 구웠기 때문에 일단은 기름이 쪽 빠졌어요. 너무 담백하고 일단 과일이랑 야채들까지 있어서 고소하고 또 약간의 새콤달콤한 맛도 있어요. 나를 위한 선물도 좋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다들 그냥 작은 가게 가서 선물 사지 마시고요. 요리를 만들어서 직접 교환해보시는 거 너무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연말을 즐기는 마지막 방법.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멋진 모습을 추억하기. 나만의 2018년도 인생샷을 남겨보세요. 그런데 소연 씨, 지금 사진 찍고 있는 거 맞죠? 에이, 뭐야 이거. 아유, 감독님, 저 이거 얼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조명 좀 켜주세요, 조명. 아유,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여기 사진 이쁘게 잘 나오는 포인트가 다 있거든요.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로, 네. 일로 가시죠. 아, 네,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캄캄한 밤, 배경도 나도 잘 나오고 싶다면 흰색 조명을 찾아주세요. 정원 중간중간에 위치한 흰색 조명을 찾아 카메라의 노출을 맞춰주면 끝. 불빛으로 반짝이는 멋진 배경도, 예쁜 포즈의 내 모습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답니다. 아, 예쁜 사진 많이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저희는 야외 말고도 실내에도 특별한 장소가 또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이쪽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밤에만 찍는 사진이 아쉽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원 안쪽에 마련된 실내 공간. 이곳에선 마치 스튜디오에 온 듯 다양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혼자 왔어요. 아, 예, 예. 혼자 찍기 힘드시죠? 혼자 네. 오셔서. 아,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스텝이니까 편하게 저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혼자 와도, 여럿이 와도 즐겁게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찍은 사진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인화까지. 오늘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와, 사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가시려고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연말이시니까 좀 뜻깊은 시간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엽서 보시면 에, 저기 느린 엽서라고 있어요. 1년 후에 가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쓰셔놓으면 1년 후에 저희가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내년에 나에게 편지를 써보는 시간. 2018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고 다가올 새로운 해를 기약해봅니다. 끝! 아! 자, 내년에 저에게 보내는 편지 다 썼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아, 읽기는 뭘 읽어요. 저한테 쓰는 건데. 아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아, 됐어요. 안 읽어요. 제주도에 먹거리가 넘쳐나잖아. 3년 만에 6kg가 쪄버렸어. 물론 체력도 약해지고. 꼭 다이어트 성공해서 리즈 시절을 되찾자. 그리고 뒷부분은 그냥 나 혼자 간직하는 걸로 하자. 2019년도엔 소연 씨의 돌아올 리즈 시절 기대할게요.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올 한 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 이제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9년도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